자, 일단 도형을 하나 얘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클립스로 해서 원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다 대면 이렇게 X자가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 왜 그런다 그랬죠? 스마트 가이드 켜셔야 돼요. 뷰 메뉴 보시면 요 스마트 가이드 요게 켜있어야 가운데나 뭐 외곽선 같은 거를 자동으로 체크해주기 때문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네모난 도형 같은 게 이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얘네 길이는 가운데 정렬 한번 하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를 정확히 이렇게 넘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 그때 쓰는 게 리플렉트였습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길 개체를 먼저 잡아요. 이렇게 넘길 개체를 선택하시고, 자, 리플렉트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 리플렉트 단축키는 5에요. 5. 자, 기억하시고, 자, 넘길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5를 누르면 이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요거.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트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넘길 건지. 자, 그럼 그 기준선 여기 X자 있죠? 여기 여기다 대고 Alt 누른 채 클릭. 아니, 지금 저 양반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갔다고? 자, 그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로테이트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예를 들어서 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요런 형태 이렇게 그려볼게요. 동일한 간격으로. 자, 그러면 별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도형에서 스타트 툴, 자, 얘를 이용해서 넣을 만큼 별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시프트를 하고 하셔야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정확히 위쪽으로 향해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얘가 정확히 중앙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직값을 입력해서 넘길 건데 얘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각도값이 돌아갈 때마다 이상하게 돌아가져요. 그래서 중앙에 정확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60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0도에 지금 가운데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엔 별을 잡으시고 여기 이번에는 로테이트 툴 있죠? 요거,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리플렉트랑 Alt 키를 누른 채 중앙점이죠, 원형. 내가 돌리고 싶은 그 피봇이 되는 원형을 Alt 키를 누른 채 클릭. 그럼 이렇게 로테이트 옵션이 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11도, 12도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360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숫자들로 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0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히 나눠지잖아요, 360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OK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카피를 해야겠죠. 카피. 그럼 복사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거 첫 시간에 배웠는데 복사, 한번 복사된 애를 반복하는 키가 있었어요. 컨트롤 D 계속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모양 은근히 만들 때 많거든요. 뭔지 이해되세요? 전혀 모르겠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수가. 나간 사람 대신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플렉트랑 방법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죠. 원형이든 뭐 원형이 제일 낫겠죠. 360도 돌려야 되니까. 기준 도형 하나 만드시고 색깔 뭐 상관없어요. 색깔은. 그 다음에 별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별. 그럼 스타툴로 별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얘도 이렇게 틀어지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정확히 해주면 꼭지점이 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 상태에서 얘랑 얘를 두 개 잡고 가운데 축정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얼라인 위쪽에 여기 가운데 정렬 요거 있죠? 요거. 요걸 통해서 두 개를 정렬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리플렉트랑 내가 돌리고 싶은 아이를 선택,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 툴 켜주시고 Alt 키를 누른 채 이 도형의 중앙점 정확히 클릭해야겠죠. 360도 들어가야 되니까 중앙을 Alt 키를 누른 채 클릭. 그러면 이런 로테이트 옵션이 뜨죠. 이때 각도를 아무 각도나 주는 게 아니라 360을 분할할 수 있는 각도 값을 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0도면 분할이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OK 누르면 카피가 아니라 얘가 돌아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피 버튼. 그럼 두 개가 복제되죠. 그럼 카피를 한번 실행한 건데 우리 카피 복제가 뭐였냐면 컨트롤 D였어요. 컨트롤 D를 누르면 30도씩 계속 카피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합시다. 자, 클리핑 마스크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했던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라인 하나 그리시고 라인 스트로크 주시고 충분히 두께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스트로크로. 저 지금 필 컬러는 안 했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줘서 라인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좀 이따 스트로크 이펙트를 넣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펙트 중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에 지그재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옵션을 줄 수 있거든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뭔지 아시죠? 여기서 프리뷰 켜시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 세그먼트 같은 거 올려보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스무스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요런 애들은 언제 쓰냐면 스무스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디자인하다 보면 라면 면발 같은 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는 씬 같은 거 디자인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닥 이용하고 여기다 젓가락 그리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를 뭐 칼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부드럽게 하시던지 해서 얘를 하나 만드셨으면 얘를 복제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들 전체 잡고 같은 간격으로 정렬. 밑으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정렬되겠죠. 이걸로 같은 간격 정렬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는 뭐냐면 특정 영역만 이 아이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아이를 뭐 익스팬드하고 도형으로 해서 쉐입 빌더 툴로 자르고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절차를 한 번에 빨리 끝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작업을 할 때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또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이 도형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한 애면 쉐입 빌더 툴로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려요. 딜레이가. 그래서 이 클리핑 마스크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별 모양 우리 했으니까 별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별 모양 안쪽만 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별을 자 얘를 둘 다 좀 티나게 색깔도 좀 줄게요. 해서 자 내가 비쳤으면 하는 곳으로 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별은 이제 창이 될 거예요. 창. 이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비춰주는 창. 그래서 별이 있는 부분만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그룹 컨트롤 G로 그룹해 주시고 그럼 얘네가 이제 하나가 됐죠. 그리고 별은 따로예요. 자, 이때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 이 창이 되는 물체가 무조건 그림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포토샵은 이게 반대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는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으시고 우클릭 하시면 이쪽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있어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다 한번 눌러보세요. 우클릭 하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 모양의 안쪽만 아까 그 꼬불꼬불한 애가 들어오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요거 수정해야 돼. 해제해야 돼. 그러면 우클릭해서 릴리즈 해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때 창으로 쓰였던 이 별은 요 스트로크랑 필이 빠지는데 이거 뭐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 그냥 요 옵션 창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창으로 쓰일 땐 굳이 색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자동으로 빠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입니다. 컨트롤 숫자 7 클리핑 마스크예요. 그럼 반대는 또 우리 잠글 때 컨트롤 숫자 2였잖아요. 그리고 해제할 때 컨트롤 알트 숫자 2였죠. 그러면 해제는 뭘까요? 컨트롤 알트 숫자 7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좀 이따 그림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클리핑을 이용해서. 자,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클리핑하는 거. 주의사항은 뭐다? 위에 있는 물체가 창이 되는 거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블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렌드. 자, 한번 해볼게요. 블렌드는 일단 여기 있는 애예요. 요거. 요건데 얘를 직접 쓰지 않고 우리는 옵션 창으로 들어가서 세부 옵션을 좀 조절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을 하나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형으로 어떤 거를 자 위쪽 항아리의 목이죠. 한 요정도 얇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난 항아리 목을 요정도로 할 거야 정도로 그냥 하세요. 스트로크 두께도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정도로.
자, 그 다음에 항아리 목이 나는 한 여기까지 이렇게 카피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제 목이 긴 항아리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폭이 넓어져야겠죠. 나는 폭이 한 요 정도 돼서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포인트로 잡은 이 간격들이 웬만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이로 개수들을 똑같이 채우는 거라서 어디는 좁고 어디는 낮으면 그 밀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차이들이 크지 않게 잡으시고, 그 다음 항아리가 좀 더 넓어져야겠죠. 한 요 정도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좁아져야겠죠. 아, 얘는 좀 더 넓어도 되겠네요. 한 요 정도로 넓어졌다가 항아리가 요쪽 가서는 이제 다시 또 좁아져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나는 요런 쉐입으로 뭐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변동되는 부분에만 지금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오차가 안 나게 하려면 전체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면 좋겠죠. 요 가운데 정렬 요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가 딱 맞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블렌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 여기서 색깔도 한번 해봅시다. 색깔. 자, 위쪽은 조금 연한 색. 여기 보시면 회색 단계가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 연한 회색으로 할게요. 위쪽 점점 어두워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한 회색. 자,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세팅해 줘야겠죠. 이렇게 피커의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단계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점점 진해지는 느낌으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피커 한 두 단계씩 넘어가면 되거든요. 블렌드 옵션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오브젝트에 가보시면, 오브젝트 위쪽 패널 중에 오브젝트 여기 가보시면 밑에 쪽에 블렌드라고 있어요. 블렌드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서 옵션 먼저 만질게요. 옵션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블렌드 옵션 창이 뜨죠. 이렇게. 자, 스무스 컬러랑 뭐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만질 게 우리는 요걸로 바꿀 거예요. 스텝. 이게 뭐냐, 이 개체들 있죠. 얘네 사이에 몇 개를 넣을 거냐에 대한 옵션 창이에요. 8개면 얘네 사이 8개가 막 이렇게 빽빽히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8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한 4개로 할게요. 제 거 간격으로 4개만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자,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갈 거냐, 저는 4개 스텝으로 바꿔야 돼요. 컬러 아니에요. 스텝. 그 다음 처음 거 그대로 두시고, 자, 이렇게 되셨으면 오케이. 아무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옵션 창만 맞춰서 그래요. 그러면 적용 키는 어디 있냐면 여기 블렌드 가시면 메이크 있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설정해놓은 옵션으로 메이킹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게 아니라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더 해볼게요. 원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는 노란색, 중간은 주황색, 그 다음 여기는 빨간색, 자, 가운데는 블렌드 옵션에서 조금 더 높여서 6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메이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든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뒤죽박죽 됐다 하면, 뭐 제가 알기로는 순서를 뒤바꿔서 만드셨거나 중간에 스텝이 한번 갔다가 돌아왔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요걸 이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스가 요런 애야. 제가 지금 저걸 보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없음 처리 하시고 안쪽은 색깔이 이런 애가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빠르게 해볼게요. 이클립스로 원을 하나 그려요. 얘는 흰색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져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복제돼야 되죠. 근데 얘는 나중에 위에 올라가는 이 그림을 옆에다 띄워놓고 할게요. 여기다가 바탕을 띄워놓고
여기서 나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서 나를 빼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림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복제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얘는 뚜껑으로 또 써야 돼요. 이거를 위에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얘를 일단 복제합니다. 하나. 그죠? 그래야 이걸 백업을 해놔야 나중에 뚜껑으로 쓸 수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다 빼놔요. 이건 모양이 있겠죠, 원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야 여기다 나중에 얹히면 얘가 이상이 없을 테니까. 얘랑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림자니까 얘보다 어두워야 되죠. 그래서 얘는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색 이렇게 잡아주죠. 자, 그림자 방향은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 이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블렌드 할 때 지금 공간이 되게 띄엄띄엄 있었잖아요, 방금까지 한 거는. 근데 그림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엄청 빽빽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스텝의 옵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블렌드에서 옵션을 몇백 개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빽빽해질 거예요. 해볼게요. 블렌드 메이크 이렇게 되죠. 200개가 이 사이에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아까 우리 해놨으니까 덮으면 되겠죠. 아이고. 샌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정확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보이면 보일 필요 없죠. 그럼 얘를 또 이번에 복제하면 되겠죠. 얘를 복제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맨 위로 보내야죠, 이번에. 왜냐?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 일단 그룹하고 컨트롤 G로 그룹해놓고 얘를 여기다 정확히 포개야겠죠. 이렇게 포개고 나서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주는 거 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면 한번 모양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톱니부터. 자, 톱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거 다 들어가요. 여기 그 회전하는 것까지.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 베이스가 되는 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운드 렉탱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알값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렉탱글로 만드셔서 알값을 그냥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죠. 내가 마음에 들게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톱니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톱니. 자, 원형 툴로 처음에 이클립스 툴 먼저 잡아주시고, 자, 얘는 흰색. 그 다음에 요 위에 베이스가 되는 이 톱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톱니. 자, 렉탱글로 톱니 하나만 만들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얘도 알값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아까 별 했던 거에 응용이에요. 얘랑 얘를 가운데 정렬, 정렬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를 선택하시고 우리 요거 로테이트 툴 기억나시죠? 요거 누르시고 Alt키 누른 채 흰색의 가운데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냥 30도로 돌릴게요. 자, 카피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컨트롤 D를 통해서 이걸 반복할 수 있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에선 이제 요 원을 빼줘야 돼요. 여기를 요 하늘색으로 채우면 안 돼요. 왜냐면 그림자가 차야 되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쪽이.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 원을 하나 복제해서 안쪽에 배치를 하시고, 배치를 이렇게 하시고 얘네 둘이 정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낼 때는 안쪽에 있는 애의 요 색깔을 없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안쪽에 있는 애의 색깔을 없애고 얘랑 얘를 동시에 잡아서, 아이고, 이렇게 잡아서 쉐입 빌더 툴로 안쪽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속이 비어진 톱니바퀴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흰색 요 도형으로 클립스 툴 흰색 도형으로 여기 요거는 나중에 넣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가려지는 거니까 이건 옆에다 킵해두고, 얘네들끼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몸으로 이제 합쳐줘야겠죠.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패널 중에 패스파인더 여기 있네요. 유나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복제본으로 따로 백업 해두시고, 그죠?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놓고, 이 사이즈가 너무 좀 큰 것 같으니까 얘는 사이즈 좀 줄이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 이제 뚜껑으로 써야 돼요 이따가.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따로 백업 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블렌드 들어가야겠죠. 여기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색깔을 먼저 어둡게 바꾸시고,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아까 블렌드 200으로 잡았죠 우리 옵션창에서. 블렌드 200 오케이 해주시고, 블렌드 메이크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림자처럼.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뚜껑 우리 만들어 놨던 애 여기다가 올리시고, 그럼 딱 맞겠죠? 왜냐면 이 도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그림자 들어간 것처럼 알아서 처리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뚜껑도 여기다 올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자, 이제 여기서 얘 베이스로 썼던 애를 복제하신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그룹 컨트롤 G. 그럼 이제 하나로 묶였죠? 이 상태에서 얘를 맨 위에다 뚜껑을 정확히 올리시고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